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이 4명의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후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탄핵 중독 말기입니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입니다. 최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들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위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 지은 자 벌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남산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보고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입니다.